최초의 선포한 대통령이 옳았다 그랬다는 것은 제가 말하고 싶지 않지만 국회에서 의장이 국회의원의 190명에 의해서 이거를 옳지 않다라고 해서 바로 해제했고 대통령은 바로 이거를 수긍했고 병력은 바로 철수했습니다. 전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가 그만큼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관님, 이러한 문제를 부하들을 내란죄 또는 이들이 반란 폭동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 시점에서 뭐 내란죄니 군사 반란죄 이런 것들을 많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것을 단정적으로 그렇다라고 규정할 만한 그 어떤 사실적 관계나 이런 것들을 규명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규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누구 하셨나? 대법원 판례를 떠나서 지난번 12월 3일 사회 회기가 형법상 무죄라고요? 조국 의원님, 제가 무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조국 의원님, 이제 참 점잖으셨는데요. 예. 아니, 이 사태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평온하게 무슨 개혁이 나오는데 민주주의를 얘기합니까? 의원들의 발언이야 다 들으실 의무가 또 있으시는 거 아닙니까? 의원 발언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고 흥분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안기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